오늘은 치매와 혈관질환 특효제로 쓰이는 당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귀는 기혈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한방에서 자주 쓰이는 약재입니다. 꽃은 6월에 하얗게 피는데 수많은 작은 꽃들을 보고 있으면 놀라울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잎에서 퍼지는 은은한 한약 냄새는 매우 향기로운데 강한 향 때문에 벌레가 접근하는 이리저거 무공해로 키우기에 좋습니다. 생잎으로 삼겹살을 싸서 먹으면 당귀 특유의 색다른 맛과 향을 볼 수가 있고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귀를 산에서 주로 채취했지만 최근에는 효능이 널리 알려지고부터 가정이나 밭에 재배하기도 합니다. 뿌리는 주된 한약재로 사용하고 공진단을 만드는 재료에 쓰입니다. 참고로 공진단은 당귀와 산수유 녹용 상향을 배합해 만들고 최근 상향 대신 목향과 침향 숙지향을 대체해 쓰기도 합니다. 공진단은 수승화강으로 찬 기운을 위로 올리고 더운 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효과로 오장이 튼튼해지고 백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당귀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데커신이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과 부족한 피를 보충해서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의신경정신과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게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귀 추출물을 투여했을 경우에 임상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KDRS 수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에 대한 100일간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대 노인성 질환인 뇌졸중과 치매, 심장병, 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중 치매는 인지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력과 추상적 사고, 판단력, 충동조절, 인격 등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는데 당귀가 이런 문제들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통과 현훈 마비, 보행장애 등의 신체 증상을 감소시키고 65세 이상 대부분에게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는 학술 논문 특허에서 당귀 추출물이 뇌 속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인 베타아미로이드라는 성분을 제거 및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건강이나 치매 예방, 불안 증세, 건망증, 불면증 등의 뛰어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당귀가 뇌세포의 핵분열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생명력이 연장되고 기억세포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적혈구생성을 왕성하게 하고 관상동맥 혈류량을 촉진시켜 동맥경화와 면역력 강화, 탈모 예방,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당귀는 무독하고 따뜻한 성질이 있고 달고 매운맛을 가지고 있으며 진한 향이 있는 약초입니다. 특히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주로 수확하는데 따로 수확 시기를 잡아 일정을 두기보다는 가을에 잎이 마르기 시작하면 모둑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여서 먹으면 되고 산수유와 녹용 숙지향 상향 등을 배합해서 가루나 환을 만들어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빈혈과 어지럼증이 심하신 분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차로 이용할 때는 5-8월경에 잎이나 꽃을 잘 말려서 3-5g을 물에 달여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면 됩니다. 당귀는 여성의 자궁 수축을 촉진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먹어서는 안 되며 혈당 수치가 높은 당뇨 환자는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